유하! 네, 오늘은 세븐나치 결투 영상 준비했는데요. 우리 레전드 랭커분을 모셔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까고! 자, 현재 승률은 자그마치 93%, 연승 44연승인데요. 덱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은 보호지정이고요. 뒷줄에 트루드, 앞줄에는 에반, 오루카, 스쿨드, 펜니르 순서고요. 패스는 카람, 신화 스킬은 조율을 끼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세팅은 결투전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에반만 보고 가죠. 에반 체력이 86,000, 방어력이 자그마치 14,000입니다 정말 괴물 에반. 바로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첫번 출발합니다. 일단 상대덱은 트루드 프레이야 벨딘덱에 앞줄에 갤리두스 있는데, 자, 이게 방덱이 맞나요? 자, 시작부터 일단 바로 평타를 쳤고, 이후에 에반 방패 키지만 체력 변경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실드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빙결. 네. 자, 빙결 폭파. 자, 상대 트루드 평타 두 번. 야, 뭐야. 보팁니다. 자, 일단은 뒷줄에 있는 트루드가 빙결이 안 풀려서, 일단 빙결 제거. 고뎀. 상대 연쇄극 들어오는데, 연쇄 가능할지. 자,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오죠. 이야, 부황 반사 3만. 자, 오히려 부황 반사를 맞았습니다, 상대. 체력이 워낙 높고, 방어력이 워낙 높으니까, 안 뚫려요, 실드만으로도. 네, 자, 이후에 바로, 스쿨드. 각성 스킬. 자, 15,000 고정 데미지. 패스 스킬 찍 쓰지만, 일단은, 금단은 안 들어왔구요. 쉴드 켜진 상태. 와, 왜 이렇게 단단하나요? 자, 반격은 펜니르가 해줍니다. 늑대. 뭐야. 무당태 되면 안 되는데. 자, 상대 흡혈.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 침묵도 걸렸네. 자, 이거 턴감이죠. 자, 반사. 이야, 자, 효과 안 나가면서. 못 잡고 있습니다. 초판. 와, 근데 에반이 보호막 반사가 있어 미쳤는데. 자, 갤리 연속 스킬. 원래 갤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격 맞고 죽었고, 빙결. 자, 연승 중에 44연승 중이었는데. 설마. 네네. 자, 요걸로 마무리 가야죠. 예. 풀면서 고정 데미지. 들어갈까요? 띠용 들어가네요. 자, 일단 첫판. 잠깐 위가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자, 두번째 판 가보죠. 이번에는 반회사가 있네요. 뒷줄 기본 지정이고, 트루드 프레이아도 있고, 앞줄 린도 있네. 마우평 일단 3마리 있는데, 자, 시작부터 잡고 출발합니다. 바로 방패. 와, 너무 좋은데. 자, 조율 켜지면은 체력 변경도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반 못 뚫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도 프레이야 데미지. 야, 데미지 없네요. 와, 근데 이번 진짜 단단하네. 진짜 괴물입니다. 와, 초반에 이것도 근성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물리 공격 이런 것들도 안 통하고. 자, 상대 패스킬 찍. 뭐 방패가 있긴 한데 못 키죠. 어림없고. 프레이야 각성 스킬. 자, 막고 있는데. 와, 세 자리. 이야, 28,000. 꼭 반사 데미지로 또 드롭했고. 고스 패스킬로 방패 못 키게 또 한번 맞고요. 와, 방덱 맞나? 게임 굉장히 스피드하고 재밌습니다. 폭 반사도 보는 재미가 있고. 와, 금 테두리가 아니라 저기 다이아 테두리가 있네, 에반한테. 지금 봤네요. 와, 테두리 개간지인데. 이야, 뭐지? 자, 연쇄. 나는 제 면역이 있어서 안 죽고 있는 상태. 자, 쿨증 해도 각성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야죠. 그렇지. 일단 오르카가 죽어서 형은 안 나가고 있고. 자, 턴감. 네, 속공. 자, 벌하는데. 오, 스킬이 없네. 게임이 막 엄청 빨리 끝나진 않네요, 레전드는. 생각보다. 자, 평타로 마무리 했습니다. 두 번째 판도 쉽고요. 자, 이번 판 어떨까요? 이번에는 스파이크가 있네요. 나머지는 또 비슷합니다. 트루드 프레이야 체력 변경 바로 됐고, 에반 위기. 자, 에반이 바로 방패를 켜야 되는데 일단 안 켰고요. 이렇게 되면 한 번은 죽거든요.
자, 요런 약점이 있습니다. 막 무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근성으로 버텼고. 야, 근데 일단 프리아 공격. 끈 데미지가 들어오죠. 그런데 연쇄각까지 나왔고. 자, 이렇게 되면 상대 프리아 연속 스킬, 각성 스킬까지 가거든요. 방패를 켜야 됩니다. 반격. 자, 방패 켰고.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방패가 굉장히 늦은 판. 거기다 나라까지 옵니다. 야, 고정 데미지 왔고 각성 스킬까지. 약간 진짜 위기인데 쉬운 판이 없네. 자, 근데 보호막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네. 자, 아래 스킬 일단 이건 뭐 데미지 약하기 때문에 못 잡고요. 와, 저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에요. 저 빙결 대발 안 걸렸네. 이야, 보막관사 17,000이나 나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에반 아레스키 2턴간밖에 없고요. 와, 뭐야 에반 데미지도 세네. 와, 진짜 괴물 에반 미치겠네. 쿨증 빙결 플림 에반 연속 스킬 각성 스킬까지 가요. 이야, 이거 지원자 다 하네. 이야, 이봐. 아니, 초반에 빨리 죽으면서 약간 좀 위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전혀 위기가 아니었네요. 자, 반격으로 마무리합니다. 와, 괴물 에반 치렸다. 자, 이번 판 어떨까요? 상대도 에반이 있습니다. 와, 상대 에반도 방어력 굉장히 높은데요. 딱 봐도. 이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방패부터 먼저 킵니다. 자, 한 대 맞으면 일단 조율 바로 들어오고요. 자, 상대랑 덱이 거의 똑같네요. 성질이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미러전. 자, 평타. 자, 에반이 맞는 게 좋은데 일단 안 맞고 있고요. 자, 에반 턴감. 상대도 조율이 켜진 상태. 뭐 체력 변경이라든지 스쿨드에 대한 공격에 대한 거는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양쪽 다. 자, 보합관사 또 안 들어가겠죠. 네. 와, 이번 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방패. 오스, 그렇지. 조율 딱 꺼졌을 때. 조율 꺼졌을 때 어때? 저럴 때 이제 싹 노려가지고, 딜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오! 이야! 26,000 한번 넣었는데, 뭐야? 끄떡도 안 하네? 보통 이렇게 되면 다 터져야 되는 정상인데. 끄떡도 안 합니다. 상대 일단 늑대 변신됐고. 네, 일단 풀면서. 자, 우리도 지금 조율이 꺼졌다가 지금 켜지거든요. 와, 오르크 운전. 이야, 조율이 꺼졌다 켜지는 타이밍에 보악반사 우리도 맞았고. 여기 대박인데. 자, 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일단 반사되면서. 와, 반사를 한번 잡았는데. 부활 대랄. 저 오르크는 양쪽 다 죽었고. 연쇄각도 좀 애매하죠. 반사. 이야, 이런 게임이 나오네. 와, 요즘에 이런 게임 진짜 보기 힘든데. 와, 눈도가 무졌고. 자, 조율이 일단 켜진 상태. 일단 조율을 이용해보죠. 조율이 1티어 됐네. 어떻게 된 게. 자, 스쿨디단 위스킬 안 나가기 때문에 아래 스킬로 한번 나갔고. 자, 여기 또 조율 꺼지네요. 아, 이럴 때 방패 또 살짝 켜주면 좋은데. 근데 조율은 또 금방 켜져서. 음악반사 또 이용해도 데미지 또 많이 안 나오고요. 상당히 애매하네. 자, 일단 펜니르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펜니르 피가 없습니다 지금. 한 대만 맞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일단 실드 일어나야 돼. 상대는 일어났어요 펜니르. 자, 반경. 상대랑 조금 다르네요. 상대는 평타를 펜니르가 치고 우리는 평타를 트루드가 치고. 이제 공격과 반경러가 조금 다른 상태. 자, 뭐 제거할 거 제거하고 고정 데미지. 아,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이야, 이런 게임이 나온다고? 자, 트루드 연속 스킬 보호진영. 뭐 딜 안 나오겠죠. 그래도 계속 때려야지. 오, 딜 나옵니다 뒷줄에. 와, 트루드 잡았어요. 이러면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아, 근데 우리 트루드도 죽었네. 이야, 이거 뭐야. 한 명 죽으면 한 명 죽고. 와, 길 레전드판이네. 자, 네, 보막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데. 와, 펜니를 먼저 잡았습니다.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타 2점 가져가야죠.
자, 안 통해요. 조율이라. 자, 이거 진짜 대박 경기네. 네, 보호막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일단은 와, 고정 데미지로 잡아야 됩니다. 고정 데미지는 못 막죠. 자, 펜일은 대가리. 자, 안 통합니다. 일반 때문에. 와, 뭐 통하는 게 없네. 고정 데미지. 자, 이것도 안 들어오겠죠. 데미지. 와, 요즘에 10분 게임 진짜 보기 아예 거의 뭐, 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리부트 되고. 제발 가자. 이제는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정 데미지 또 부활. 자, 조율 끕니다. 네, 지금 조율 꺼도 어차피 바로 켜져요. 어? 잠깐만, 조율 꺼진 타이밍에 지금 고정 데미지 지금 들어가요. 바로 지금인데. 아, 네, 조율을 켜줬네. 이런. 와, 또 부활하네 방패. 자, 우리도 지금 조율 꺼졌거든요 지금. 어? 어? 야, 잠깐 꺼진 타이밍에 스쿨즈 강성 스킬 두레 힘이 들어옵니다. 설마 2타 아니게. 우와, 42,000. 어? 야, 뭐야, 잠깐만, 역전했는데 체력? 와,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줄 잠깐 꺼졌는데. 와, 이래놓고 방패 키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펜니로 스킬 쓰고 고정 데미지 때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요거밖에 없다. 10초 남았어. 우와, 박지금 미쳤고. 고정 데미지, 고정 데미지, 고정 데미지. 어, 안 돼. 와, 졌다. 이야, 무당태 지는 거 오랜만이다. 자, 마지막 판 가보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트루드 프레이야 벨진의 앞줄에 겔리두스 그리고 스쿨드도 있네요. 자, 방금 굉장히 레전드였는데 막판 어떨지. 상대가 또 우리보다 점수 높네. 일단 방패부터 먼저 키고. 좋아요. 이렇게 되면 체력 100명도 없이 방패를 키기 때문에 게이드로 보고. 와, 여기는 뭐, 야, 빙결 다 걸립니다. 하지만 풀어주네요. 개 땡큐. 자, 에반. 자, 에반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쿨드 위스킬 안 나가고, 오히려 이득인 것 같은데. 제압. 아, 트루드 굉장히 매섭네. 자, 한 번 더. 속공. 체력 변경 안 되고요. 끼익! 자, 나락이 들어왔네. 고정 데미지. 자, 이번 방패. 야, 보호관에서 18,000 정도 들어갔고. 와, 확실히 레전드 게임 좀 다릅니다. 막 그냥 막 그냥 원사이드 한 경기는 아니에요. 시만의 빛으로 일단 트루드 잡아냈네요. 야, 트루드 일단 체력 변경된 타이밍에 패스킬 나가면서 잡았고. 이외에는 역시나 운전. 운전해야죠. 운전 좋아. 운전하면 역시 제거. 자, 일단 제거는 아니고 각성 스킬. 하지만 안 들어오죠. 조율. 조율 개이득. 자, 연쇄형 나오면은 게임 이길 수 있습니다. 땅땅땅 9200. 야, 들어가네요. 이건 방대기 아닙니다 진짜로. 데미지 엄청 세요. 와, 형 뭐 그냥 변형대, 뭐 짬뽕대. 예, 근데 뭘로 할거야 이름. 야, 근성이 아직도 있네. 통합을 얼마나 안 했으면. 자, 게리두스가 할 수 있을지. 빙결. 제발 때려줘 스쿨드 좀. 어? 자, 오르카가 일단 풀려서 각성 스킬. 오르카 각성 스킬 진짜 오랜만에 보네. 뭐죠? 뭐였죠?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폭발 없네. 안 통해, 안 통해. 조율. 와, 방댁은 조율이 좋네요. 네, 확실히 조율 좋네. 스쿨드가 많아지고 오르카 체력 변경 그리고 보막 반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율이 좀 안전해 보입니다. 또 빨리 켜지기도 하고. 자, 나락으로 일단은 다 풀렸긴 했는데. 게릴수 원래 저렇게 날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게릴수 각성 스킬이 들어갑니다. 오, 저게 진짜 어려운 건데. 게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네, 일단 아직 안 쓰고 있고. 자, 야, 고정 데미지. 자, 우리 스킬은 데미지 들어가겠죠? 상대 조율이 없으니까요. 자, 들어갔어요. 안 죽었어. 뭐야! 이야, 각성 스킬 보네. 겔리두스를 여기서 리뷰할 때는 못 봤는데. 이런 빙결, 또 빙결. 씨, 와, 걔 왜 이러냐. 아니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나오지 계속. 한 판 한 판이 와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풀렸죠. 하지만 보호 반사로 한번 잡았고. 그리고 이어진 에반 공격. 에반밖에 없다. 네, 괴물 에반.
이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건 니가 최고다. 니가 딜러다. 마무리 들어가야죠. 당장, 와, 밖에 뭐야? 와, 뭐야, 이거. 빨리. 이게 안 죽는다고? 이게 안 죽네. 와, 또 민결. 와, 좀 그만 좀 해. 제발. 저도 풀려고. 민결 제거하면서 그런 데미지로 마무리 가야죠. 야, 이거. 재밌네, 레전드 게임은. 와, 레전드도 서울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와, 상당히 재밌는 경기 봤습니다. 네, 결승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자산 세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트루드 공격력은 23,800이었고, 방어력은 8,600. 장비는 속속의 반반, 대억, 약공, 반격, 소공이었죠. 잠재는 딜뽕의 반격에 약공. 네, 다음은 앞줄 에반. 아까 봤듯이 방어력은 14,183. 장비는 치치의 생퍼 10돌파, 그리고 막기 10돌파. 중근, 막댐 부활증 상저. 잠재는 댐감의 즉사. 다음 오르카입니다. 오르카 방어는 6,700, 굉장히 무난했고. 장비는 속속의 막막, 신권, 상저, 막댐, 막기. 잠재는 댐감의 막기. 네, 다음은 스쿨드. 스쿨드 방어력은 7,400. 장비는 방무의 피격 회복, 대신, 각계증, 막기, 쿨감. 잠재는 침묵, 즉사, 댐감. 네, 맞아요. 펜니르는 공격력이 2만이었네요. 장비는 효효의 반반, 고건, 상저, 반격, 각계증. 잠재는 공천의 즉사의 반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풀스 공개 갈게요. 풀스는 일단 1페이지는 5번을 올리고요. 나머지 내리고. 2페이지는 왔다갔다로 찍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3페이지는 21번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